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저이 텀블러 지금 2년째 잘 쓰고 있잖아요. 드디어 깨졌습니다. 다홍이가 요거를 냅다 내던져가지고 깨졌어요. 근데 요 뚜껑 살수 있거든요. 뚜껑이랑 빨대랑 세척솔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해서 그거를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올영 세일이 다가왔잖아요. 제가 이번 3월 올영 세일에는 따로 추천템 영상을 찍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요거 추천템 영상 안 찍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동안 올영 세일 때마다 추천템 영상을 올려왔잖아요. 이번에도 올리려고 보니까 사실 이전에 추천템 영상에서 추천했던 제품들을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추가될 만한 그런 제품들이 있기는 했지만 딱 이거 진짜 강추다 이런 제품들이 예전에 추천했던 제품 그대로여가지고 이번에는 살짝 건너뛰고 6월 올영 세일 때 원기옥을 모아서 이렇게 빵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우니까 오늘은 요즘 올리브영에서 핫한 신상들이나 제가 잘 썼던 제품들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3월이라고 진짜 신상이 줄줄이 나와요. 요거는 CKD 레티노 콜라겐 괄사 목주름 크림인데요. 요 목주름 쪽에 쓰고 있는데 목주름이 옅어질 리 없는 목주름이기 때문에 이 목주름이 옅어지는 걸 사실 바라진 않고요. 요걸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시원해요. 이 괄사 느낌이 자극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마사지용으로 이렇게 바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거 개발 중인 패드 지금 샘플이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걸로 한번 피부 닦아내고 바로 스킨케어 하도록 할게요. 이제 환절기여서 날씨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저는 이런 환절기에 좀 애매하게 스킨케어를 하면 오히려 피부가 되게 당기는 느낌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엄청 묽은 에센스 바르고 크림 바르고 쿠션 발랐는데 저는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으나 진짜 피부가 너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에센스, 앰플 단계가 너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패드 사용하고 마무리로 입술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그러면은 밤새 묵은 각질도 좀 제거가 되고 입술도 한번 이렇게 촉촉하게 유연하게 해줘야 립밤을 발랐을 때 효과가 더 좋아요. 요거는 올영템은 아니지만 소울 립밤 발라드릴게요. 오늘은 절대 피부가 당기지 않게 먼저 수분을 가득 넣어줄 건데요. 요거 사용할게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백 앰플. 솔직히 올리브영 수분 앰플 하면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요거 가볍게 한겹 발라주면 바로 속건조를 잡아주거든요. 저는 확실히 요렇게 살짝 묽은 제형들 있죠? 이 앰플 단계에서 이렇게 적당히 묽어서 수분이 바로 쏙 흡수되는 요런 수분감 넘치는 제형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런 제형들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피부 속부터 겉까지 수분을 채워줘야 속건조가 안 느껴져요. 요런 수분감 넘치는 앰플을 계속 쓰다 보니까 속건조를 그동안 못 느꼈던 거였어요. 이 제품은 가성비도 너무너무 좋고 수분 보충에 딱 집중된 제품이어서 누구에게나 추천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올영 추천템에서 진짜 자주 등장했던 제품인데 요즘 좀 수분 부족하다 하시면은 여전히 진짜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크림은 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백크림 발라줄게요. 요 앰플이랑 크림이 같은 리얼 히알루로닉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블루백 앰플이랑 백크림이랑 궁합이 진짜 진짜 좋아요. 이 블루백 앰플이 수분감 느껴지고 싹 흡수되는 제형이잖아요. 여기 위에 이 백크림을 바르면 요 크림이 다시 한번 수분을 쏙 넣어주면서 동시에 마무리감은 실키하게 수분막으로 덮어주거든요. 딱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요 크림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건조, 수분 부족 이런 피부 타입들한테 진짜 찰떡이에요. 제가 이 크림 선런칭 9,900원 라이브, 올리브영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구매하신 분들은 진짜 띵 잡은 거예요. 그때 저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품절돼서 저도 못 샀거든요. 그때 산 분들이 요거 제형 되게 신기하다고 해주셨는데 이미 써보신 분들 좀 계시겠죠? 진짜 내 설명이 찰떡이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펴 발랐을 때 워터리하게 수분감이 확 터지는 요런 수분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수분 터지는 요 느낌 보이시죠? 여기만 보면은 굉장히 수분 크림 같아요. 발림성이 아주 수분감 넘치고 정말 정말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싹 흡수시키고 마무리하면은 요렇게 실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끈적임 전혀 없고요. 유분감 전혀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 요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은 또 보습 크림 같아요. 제 겟레디 보는 분들 중에서 좀 예리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화장하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크림들이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 이 웰라쥬 백크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크림이에요.
이게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진짜 진짜 너무 좋거든요. 화장도 너무너무 잘 먹어요. 이렇게 피부에 밀도 있게 수분감을 밀어 넣어주면서 속건조를 바로 잡아주는 이 느낌이 진짜 좋아요. 바르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이 수분광 보이시죠? 근데 막 번들번들거리지 않아. 이게 바르면은 진짜 화장 잘 먹을 만한 수분 꽉찬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는 크림이에요. 막 화장하기 전에 크림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잘 흡수시키고 발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그럼 밀린다. 근데 저는 경험상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리뷰들을 봤을 때 요거는 진짜 사바사예요. 피부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진짜 대충 막 많이 발라도 밀리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흡수시켜주지 않으면 싹다 밀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요 백크림은 양을 많이 발라도 진짜 흡수가 잘 되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되게 피부 결을 수분으로 실키하게 메워준 느낌이라서 밀리는 게 아니라 마치 베이스를 촉촉하게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닥 오래 바르고 두들기지 않았는데도 쏙다 먹은 거 보이시죠? 조금 더 부담스럽게 가까이 와보면은 이 속에 수분을 가득 머금어서 되게 속이 촉촉해지거든요? 근데 요 겉면은 이렇게 매끈하게 수분으로 결을 채워줘서 되게 탱탱하고요. 되게 매끄러워요. 요 마무리감이 진짜 베이스를 잘 먹게 해줍니다. 지금 끈적임 전혀 없이 수분광 넘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멀리 봐도 오일리하게 번들번들한 그런 인위적인 광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수분이 탄탄하고 촘촘하게 차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건강한 수분광 그 자체. 환절기라서 막 피부가 오락가락해서 베이스가 잘안 먹는다? 진짜 이렇게 수분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세일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3월 올영 세일이 있잖아요? 3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된 이 올영 세일 필승템으로 요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하나 아니고 두개 세트예요. 이 웰라쥬 속건조 크림 1 플러스 1 더블 기획 세트. 올영 세일 3월 1일부터 8일까지 요 기간 동안 정가 39,000원이 아니라 25,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니까 하나에 12,700원 꼴이거든요? 역시나 웰라쥬답게 가성비가 내려오는 가격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오래된 경험으로 웰라쥬가 할인할 때 확실히 하는 브랜드라는 그 경험치가 있잖아요. 올영 세일 때뭐 살까, 뭐 사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웰라쥬 속건조 크림 사용해 보시고 속건조 꽉 잡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이제 베이스 발라야죠? 베이스 바르기 전에 렌즈 좀 낄게요. 렌즈는 제가 좋아하는 오렌즈 더블링 그레이 낄게요, 오늘은. 오늘은 뮤트하게 할 거거든요. 왜냐면 웨이크메이크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생기 블러링이 리뉴얼 됐어요. 쓰려면 약간 뮤트 인간이 되어야 해요. 요즘 이 더샘 트리플 팟 컨실러 진짜 대란이어서 계속 품절되고 저는 되게 일찍 사가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컨실러 사면서 같이 샀던 컨실러 펜슬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요것도 올리브영 온라인몰 보니까 있더라고요. 살몬 베이지 컬러도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살몬으로 보이진 않네? 한번 일단 써볼까요? 궁금하니까. 제가 봤을 때요 컬러는 그런 보색 대비용 컬러는 아니긴 하네요. 요렇게? 그냥 거의 베이지예요. 근데 왜 이렇게 효과가 나쁘지 않아 보이지? 그쵸? 이 다크서클이 가려지는 느낌 때문에 그런가? 오, 나쁘지 않아 보여. 제 피부톤보다는 이 컬러가 좀 밝긴 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 칙칙한 거는 컨실러로 진짜 가리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칙칙함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이런 약간 그림자 지는 이런 게 스트레스예요. 이런 칙칙한 거는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에 심해진 게 축농증. 비염 있는 분들이 이 다크서클이 심해진대요. 이거 이번에 병원 가서 상담하다가 알았는데 어쩐지 점점 퀭해지더라고요. 축농증 때문이었어요. 내가 코로나 걸린 이후로 얼굴이 맛이 갔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축농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 이 컨실러 펜슬 채로 그냥 슥슥 그었는데 막 자극되지 않고 나쁘지 않아요. 보색 대비로 코렉팅을 하기에는 이 컬러가 더 좋긴 합니다. 요거 쓸때 브러쉬 뭐 써야 될지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좋은 브러쉬도 많은데 그냥 저렴하게 입문하시기에는 요 필리밀리에서 파는 컨실러 브러쉬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굳이 비싼 브러쉬 쓰고 싶지 않다. 한번 브러쉬로 발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필리밀리 브러쉬로 한번 발라보시고 그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미아우라 립 브러쉬나
요즘에 바이맹 컨실러 브러쉬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막 처음부터 비싼 거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 발라볼게요. 요거. 근데 오늘 제가 이마에 약간 붉은기가 좀 있지 않아요? 저는 진짜 특이한 게 약간 밖에 나와서 추워지면은 여기가 이렇게 빨개져요. 붉은기 진짜 잘 가렸죠. 오늘 펜슬 컨실러 보여드린다고 해놓고서 다시 한번 요 팟 컨실러 영업을 하고 있다. 퍼프를 이렇게 두들겨 줄게요. 오늘 쿠션은 요거 쓸 거예요. 클리오 더뉴 파운웨어 쿠션. 코숏 에디션.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린 쿠션이랑 약간 쿠쿠가 달라졌죠? 스티커를 좀 다양하게 더 붙였어요. 지난번에 클리오 광고 영상이어서 클리오 로고를 가리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못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관없잖아. 그래서 로고 가리고 고양이를 세 마리나 붙였어요. 너무 귀엽죠? 요즘에 이 피카소 2A 스패출러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요 쿠션이 되게 묽어서 요걸로 사용해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요 쿠션은 퍼프로 눌러서 이 뚜껑에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사용하는 게 더 얇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스패출러를 썼을 때 조금 더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 스패출러가 쿠션 사용하기에 되게 좋기는 한데 좀 면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귀찮더라고요. 기존 스패출러는 되게 빠르게 빠르게 쓰기 좋았는데 약간 귀차니즘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웅다웅의 그립톡 있잖아요. 너무 귀엽죠? 지금 다웅이 그립톡 붙여놨는데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웅이를 붙여둘까 다웅이를 붙여둘까 고민을 하다가 다웅이가 집에서 좀 말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웅이한테 맨날 이놈의 새끼 맨날 사고친다고 많이 뭐라 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와 근데 새삼 요거 4호 진전데 진짜 밝다 그쵸? 5호를 다시 되돌려달라. 5호가 그렇게 안 나갔나? 안 나갔나 봐요. 어두운 피부톤인 분들 안 사셨어요? 나 5호 진짜 잘 썼는데 돌려줘. 지금 약간 얼굴만 동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에도 발라드릴게요. 요 2호 리치 베이지 컬러로 요런데 약간 흉터 좀 보이는 부분들 있죠? 요런데를 좀 가려볼게요. 제가 또 이마에 여기 흉터 자국이 진짜 잘 안 가려지거든요? 얘도 이렇게. 오! 은폐! 제가 지금 거울을 멀리 봐서 잘 티가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멀리 볼 때는 별로 그닥 경계가 엄청 눈에 띄진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아직 그림자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만 이렇게 컨실러를 펜슬로 발라서 살짝 없애줄게요. 보이시죠? 여기 없어진 거. 여기도 이제 딱 그림자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펜슬로 발라주시면은 조금 이 그림자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컨실러 펜슬에 컨투어 베이지라는 컬러도 있어요. 이거 애교살에 발라주면 왠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슬쩍 오! 괜찮아! 발라볼게요. 컬러를 참 다양하게 내셨네요. 나쁘지 않고요. 아까 살몬 베이지로 여기 한번 밝혀볼까요? 근데 이거 진짜 컨실러 펜슬치고 되게 부드럽다. 되게 괜찮아요. 조금 밝구나. 저한테는 2호 리치 베이지가 제일 잘 맞는 컬러 같네요. 여기에 오늘도 등장하는 웨이크메이크 픽서 팩트 발라줄게요. 이 브러쉬 지난번에 구매했던 어모브 브러쉬고요. 이렇게 넓은 부분 싹싹싹 파우더로 눌러줄게요. 근데 저는 이걸로 누르면은 제가 원하는 만큼 뽀송하게 눌리진 않아서 저는 이 내장 퍼프로 살짝 한 번 더 눌러주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퍼프에 이렇게 묻혀서 이 부분들 이렇게 눌러서 광 잡아주고 요철도 잡아주고 할게요. 이런 웨지 퍼프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파우더리하게 발리면서 이전 그런 베이스도 팡팡팡팡 두들길 수 있어서 밀어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꼭 눌러 바르시면 베이스 지속력 높일 수 있어요. 전 파우더 가끔 이런 퍼프로도 바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막 미끈미끈하고 그런 면들 말고 이런 구멍 뻥뻥 뚫린 아무것도 처리 안 된 그런 부분으로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쉐딩은 따로 설명 안 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페리페라에서 이번에 쉐딩 케이스가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페리페라가 아니게 되었어요. 요즘 패키지가 되게 고급스러워지고 있어요.
뭔가 투명투명하게 네모나게 바뀌었는데 그거를 구매하려고 요 앞에 올리브영에 갔는데 오늘 임시 휴업이더라고요.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아쉬워요.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쓰던 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턱 쉐딩 해줄게요. 요거는 바이맹 33번 브러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 뭔가 되게 갸름하지 않아요? 오늘 붓기 하나도 없죠? 화보 촬영을 앞두고 있어서 어제 붓기 관리를 받으러 갔어요. 이게 막 그런 리프팅 레이저 이런 건 아닌데 붓기 고주파? 그런 거였거든요? 팁이 괄사 모양으로 돼 있고 되게 뜨끈한 그런 마사지 같은 거였는데 받고 나니까 학원에 붓기가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그런 일시적인 붓기를 빼주는 마사지 관리라서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한 번씩 이렇게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원이 없어. 실종이야, 지금. 오늘도 쉐딩으로 한번 안에 채워줄게요. 뭔가 말을 많이 한것 같아, 오늘. 기분이 그래요. 이렇게 한번 채워주고 더블로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한번 채워줄게요. 이걸로 눈썹 꼬리만 하면 쿨하게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또렷해졌죠? 이거는 올리브영에 입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바이 바닐라에서 이번에 바비 콜라보로 같이 나왔던 디테일 브로우 컬러인데요. 이게 1호 클리어 픽서 컬러거든요? 이런 얇은 솔에 투명한 브로우 마스카라예요. 근데 이게 제 눈썹이 워낙에 좀 말을 잘 듣는 눈썹이기는 한데 엄청 잘 세워지죠? 좀 눈썹 결을 고정을 해줄게요. 진짜 잘 발리지 않아요? 진짜 바닐라 코는 뭘까? 왜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손 온기로 이렇게 한번 싹 눌러주면은 더 고정이 잘 되거든요. 짱이죠? 이제 드디어 요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원래는 요런 패키지였잖아요. 요런 투명한 패키지에 컬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6구가 됐습니다. 원래는 12구 팔레트였는데 16구로 컬러가 4가지가 더 늘어났고요. 여기 호수도 진짜 많아요. 총 6가지 호수로 출시가 됐고요. 조금 더 기다리면 컬러 추가가 좀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 생기 블러링 컬러가 요렇게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비교해보면은 기존 생기 블러링보다 뭔가 탁한 느낌이 줄었어요. 명도 차이가 조금 더 부드럽고 은은해져서 전체적인 펜의 조화를 봤을 때는 훨씬 조화로워지긴 했습니다. 발색을 보면은 기존의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가 가루날림이 약간 있긴 하지만 발색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버전은 가루날림이 조금 덜해졌고 발색이 조금 더 맑아졌어요. 기존 생기 블러링이랑 리뉴얼 버전 비교했을 때 컬러도 질감도 훨씬 더 맑아졌고요. 명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대신에 어두운 컬러는 조금 더 맑아져서 약간 연해졌어요. 그리고 온도도 은근히 더 미지근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긴 한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저는 이 팔레트에 요 컬러들을 되게 잘 썼어요. 특히 요 마지막 컬러. 근데 이 팔레트에는 저 마지막 컬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워낙에 기존 걸잘 쓰다 보니까 아직은 기존 버전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질감은 눈에 발랐을 때 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발색했을 때 이쪽 라인 컬러들은 좀 저한테 많이 밝았던 컬러감이라 저는 이 컬러부터 그냥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 베이스도 조금 진해도 잘 바르거든요. 이번에 웨이크메이크 모델로 르세라핌 윤진이가 모델이 됐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귀인카 쿨 뷰티 그런 느낌. 근데 화보컷에서 무슨 팔레트를 쓴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생기 블러링이려나 싶어가지고 이걸 바로 사용해 봅니다. 기존의 생기 블러링이 되게 파우더리하게 눌러주는 그런 질감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맑게 투명하게 올라가요. 요즘 섀도우 대세가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얹을 때 얹어지는 질감이나 이런 마무리감이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약간 그런 투명한 느낌. 조금 쿨하게 가고 싶은데 요거 쓰면 왠지 많이 차이가 안날것 같아서 요거 쓸게요, 그냥. 맵다. 발랐는데 발색이 어떻게 올라오려나? 생각보다 진하진 않고요. 블렌딩이 잘 됩니다. 괜찮게 블렌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생기 블러링도 봤을 때 이렇게 눈만 당겼을 때는 막 엄청 와 존예롭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나중에 전체적인 무드를 봤을 때 되게 예쁜 팔레트였거든요. 약간 좀 어른스럽고 쿨한 도시 여자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팔레트라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제가 바르는 색 조합도 그런 느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기존보다 뭔가 그 제형과 컬러감에 탁한 느낌이 빠졌다. 요거 이렇게 삼각존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서 넓게 채워줄게요. 베이스 바른 컬러로 한 번 더 블렌딩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물든 듯이 얇게 발리고 투명하니까 뭔가 깔끔하게 빡 눌러주는 느낌은 덜해요. 진짜 스며든 음영 느낌. 아이라인을 좀 뮤트한 컬러 바를까 했는데 여기 라인 블렌딩 컬러 자체가 약간 이런 와인색이거든요. 그래서 삐아 재즈로 바를게요. 삐아 아이라이너도 진짜 예전부터 되게 번짐 없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뜯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좀 굳은 것 같아요. 제가 막 뚜껑 열어놓고 다닌 거 아닌데 살짝 발림성이 안 좋아졌어요. 어쨌거나 이 컬러로 라인 블렌딩 할게요. 근데 이 컬러가 제가 이거 손등에 발색할 때도 느꼈는데 진짜 잘 안 묻어나요. 얘가 좀 단단해. 과연 블렌딩이 될... 안 되네요. 눈 앞머리에 음영이 들어가질까? 지금 음영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요렇게 투명하게 발려요. 앞으로 요럴 때는 불평하지 않고 바비브라운 마호가니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오, 속 시원해. 바비브라운 용량도 많아서 진짜 평생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팔레트 볼 때 라인 블렌딩 컬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블렌딩 컬러 하나 집에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은근히 로드샵에서 나오는 싱글 컬러 중에 이렇게 딥한 컬러가 잘 없어서 그냥 이런 느낌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이 바비브라운 진짜 제일 추천합니다. 엄마 나 라인 짝짝이로 그린 것 같아. 이럴 때는 중간 음영 컬러로 은폐를 하면 좀 낫죠. 가루 날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존 버전 쓸 때 이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주면 되게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뭔가 뿅뿅 이렇게 볼륨감을 채워주는 그런 애교살이 아니라 되게 고급스러운 어른스러운 그런 애교살 표현이 됐는데 이 팔레트에서 이걸로 대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얘도 얘랑 질감이 비슷해요. 되게 좀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도 잘 보이는 것 같죠? 이 컬러로 애교살에 발라볼게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쿨 시크 차도녀 느낌이잖아요. 그런 메이크업에 너무 뽀샤시한 컬러를 바르면 안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변화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잘 보이진 않네요. 좀 더 컨실러를 한 번 더 초벌을 했어야 되나? 발리고 있는 건가? 요 쉬머는 또 진짜 진짜 잘 발려요. 얘를 눈 앞머리 쪽에 한번 이렇게 콕 찍어볼게요. 얘는 발색력이 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교살 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 컬러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앞머리에만 이렇게 살짝 써볼게요. 그리고 요 글리터가 꽤나 화려하더라고요. 요거랑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얘를 쓰면 조금 더 영롱한 느낌을 내줄 것 같은데 오늘 쿨시크니까 퍼플로 갑시다. 오, 은은해. 글리터도 은은해요. 그쵸? 지금 여기 발라둔 거는 아까우니까 오! 와우! 갑자기 화려해졌네? 안 돼. 원치 않아. 요 컬러랑 요거 섞어서 부앙! 언더랑 음영이랑 조금 보랏빛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음영을 살짝만 라인에 조금만 더 빼줄게요. 요렇게 지금 섀도우는 끝냈습니다. 마스카라 할게요. 마스카라는 요거 뷰러 하고 할 건데 뷰러 37 잘 쓰는 거 아시죠? 지난번 올리브영 추천템 때 나온 37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대로 잘 쓰고 있어서 새로 찍을 게 없다고 했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진짜 많은 걸 구매를 했지만 색조는 추천할 거 신상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겟레디에서 계속 해왔던 거니까 뭔가 좀 일상에서 쓰기 좋은 그런 제품들은 아직까지 언오브 헤어 트리트먼트 너무 잘 쓰고요. 바디 브러쉬 너무 잘 쓰고요. 바디 로션도 그 에스테라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스킨케어도 뭐 이 웰라주부터 이츠스킨 뭐 이것저것 원래 추천했던 제품들
오늘은 쿨하고 시크한 느낌, 속눈썹에서도 또렷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 홀리카 보라색. 이것도 여전히 너무 잘 씁니다. 제가 올리브영에 가면 꼭 사는 마스카라 세 가지, 에뛰드 컬픽스, 지베르니 밀착 픽싱, 요거 홀리카 보라색. 속눈썹 안 붙여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쵸? 요거는 약간 살짝 뭉치게 바르는 맛이 있어요. 뭐 오늘도 어김없이 언더는 컬픽스. 언더는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요렇게 생기 블러링 리뉴얼 버전으로 끝냈습니다. 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은 제가 또 봄 브라이트 톤이어서 사실 뮤트 톤이 그렇게 잘 받는 편은 아니에요. 그 색 조합과 분위기를 좀 어울리게 만드는 편인 것 같은데,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치크로 그 분위기를 맞춰줄게요. 요거 지난번에 웨이크메이크 꿀... 오늘 웨이크메이크 특집인가? 아니, 난 다른 거 가져올까요? 이렇게 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뮤트톤 메이크업 할 때 이것만큼 분위기 살릴만한 그런 블러셔가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눌러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초벌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뮤트한 분위기를 얘가 은은하게 좀 추가를 해줘서 여백도 살리면서 분위기도 넣고 딱 좋아요. 뭔가 블러셔 한 티 많이 안 나는 그런 색감. 요거 발라볼까? 요거 예쁠 것 같죠? 요거 사고 제가 한 번도 안 뜯었더라고요. 3CE 페이스 블러쉬 시티 모브인데요. 요 팔레트에 있는 거 바를까? 요거 바를까? 조금 고민이 된다. 근데 요게 이 펜 크기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블러셔 바를 때 펜 크기가 조금 이렇게 좀 주의해서 묻혀야 되거든요. 요것만 주의해주시고, 방금 요 컬러가 블러셔로 올라온다. 딱 좋다. 제가 아이메이크업 베이스로 발랐던 컬러인데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 컬러 괜찮다. 아니 얘는 블러셔로 발라도 되게 물든 듯이 발리네? 진짜 제형이 뭔가 맑다. 뭔가 진짜 표현이 맑아요. 이렇게 팔레트로 치크 발라서 표현해줄게요. 립에 살짝 이렇게 닦아내주고 요거 한번 써볼게요.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 2호 쿨핑크. 르세라핀 브이로그에 윤진이가 요거 오버립 하는 걸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윤진템 다 너무 좋아요. 오! 저의 이 착색립을 바로 지워주는데요? 이 위에가 좀 잘 안 커버되는데 요 정도 커버를 해줘요. 그거 나쁘지 않은데?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그래도 진짜 이 윗입술 외곽에 이 까뭇한 거는 어떻게 커버가 쉽지 않다. 반대쪽도 이렇게 발라줬는데 입술 되게 깔끔해졌죠. 윤진이가 항상 이 입술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채워 바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입술선이 또렷하지 않아서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약간 옆 라인도 둥글게 확장을 시켜주고 여기도 이렇게 확장을 시켜줄게요. 뭔가 제형이 딱 붙는 제형이에요. 하트 퍼센트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딱 붙다 보니까 이거를 입술 안쪽까지 너무 많이 바르는 걸 추천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좀 각질 부각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주름 부각이 생길 수 있는 제형이거든요. 이 외곽 라인 오버립 용도로 추천드리고 여기에 그림자 컬러도 있어서 이 컬러로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줘. 이 입술 구각 쪽도 지금 그림자를 살살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립은 이거 어텀뮬리를 바르려고 했으나 약간 오늘 너무 웨이크메이크 특집 같지 않아요? 윤진이가 이렇게 오버립 메이커로 오버립 한 거에 이 컬러 발랐거든요, 어텀뮬리. 근데 안 되겠어. 이거 베어그레이프를 오랜만에 한번 발라볼까요? 갑자기 이게 왜 땡기더라고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쁘지 않아요? 되게 힘없는 컬러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런 메이크업 위에 얹으면 또 은은히 생기를 준다고요. 이런 촉촉이들 발랐을 때는 촉촉이 바르고 한 번 더 오버립 컬러 발라서 이렇게 스머징 해주면은 외곽 라인이 더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아 오늘 글리터 때문에 쿨함이 좀 줄어들었어. 좀 찍고 파우더로 파우더로 눌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끝! 머리하고 올게요. 오늘 전체 룩은 이러합니다. 뭔가 옷색이 살짝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더 이상 가져온 옷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입고 왔어요. 근데 지금 입술 색 조합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커 2호 쿨핑크랑 롬앤 베어그레이프 조합인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 조합 진짜 강추합니다. 립 라인도 아주 깔끔하게 커버가 됐고, 최근에 이렇게 촉촉립 바르면서 깔끔하게 커버된 적이 많이 없거든요? 아주 마음에 들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이라이터를 안 발랐더라고요. 뭐, 안 바른 나름의 맛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기 안에 있는 요 컬러가 있거든요. 두 번째 컬러가 되게 쉬머리해서 요걸로 요코 끝에만 위쪽에 살짝 이렇게 발라줄까봐요. 이렇게. 여기만. 여기는 거의 안 바른 느낌처럼. 그리고 눈 앞머리 한 번만 더 터치업 하이라이팅 해줄게요. 아까 너무 살살했나봐.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이거 하나만 해봐도 될까요? 덧셈 컨투어 베이지에 있는 요 밝은 컬러 있잖아요. 요거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 하관의 그림자를 살짝 밝혀볼게요. 요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깔끔해 보여요? 굳이 할 필요 없다? 아니면은 하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턱 아래쪽에 여기 살짝 밝혀주는 거는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하는 김에 여기도 맞춰줄게요. 뭔가 유난히 웨이크메이크가 자주 등장하는 영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올리브영에서 좀 핫한 것들로 신상들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